안녕하세요. 빨갛게입니다. 세비캠, 네, 배정수량이 나왔죠. 참고로 최저원 균등이 39% 확률로 한 주였고요. 비례한 주 6천만 원, 네, 증거금은 8조였고, 상장일은 8월 4일이고, 네,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에서, 네, 검색에서 청약 메뉴를 검색을 하면은 메뉴 중에, 네, 청약 결과 조회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네, 거기서, 네, 조회를 하면 되고요. 네, 여기 들어가면은 균등수량 한 주, 네, 비례수량 0주, 네, 청약수량 20주만 했기 때문에 환불금은 31만 5천 원이고, 네, 수수료는 2천 원 발생할 거고요. 참고로 저는 우대 계좌를 가지고 내 네, 수수료가 발생 안 했고요. 참고로 오늘날 상장한 성일 하이텍이죠. 네, 공모가 5만 원이었는데 네, 더블 정도에서 계속 내려와서 네, 9만 4천 원. 네. 일단 수익을 주긴 했지만은 기대만큼 네, 그렇게 성과를 못 내고 이게 유통 가능 비율이 29% 정도 되죠. 최종 확약 빼고. 네. 유통 가능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이 최근에 힘을 못 쓰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비캠도 네, 대응을 해야 될 듯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비례 매출 수익 받았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